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했어요. 갈수록 더워져서 차에서 이렇게 녹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놨어요. 제가 오늘 사실 누구나가 원치 않을 일을 좀 겪었습니다. 차에 관련된 건데요. 어제 사실은 주일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예매 단체권으로 예매한 그 영화를 보고 왔었어요. 신앙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볼 장소가 얼바인에 있었어요. 그래서 얼바인 좀 보니까 간 김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선 가까웠어요. 근데 제가 얼바인 잘 모르니까 일단은 한 시간 전에 일찍 갔어요. 그래서 가서 뭐 기도를 하거나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일찍 갔는데 차를 딱 세우고 이렇게 주차를 하고 딱, 예, 뭐랄까. 어떻게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아마 창문을 열려고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차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동을 걸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막막한 상황. 그러니까 정말 차이가 이상이 생기면 돈이 엄청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아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거는 세상 근심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이거 차가 왜든지 이렇게 소리만 나고 이게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충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충전하려니까 점프 케이블이 없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 제 차하고 다른 차하고 이게 배터리 사이에 연결시키는 그 케이블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걸 지난번에도 꼭 있어야 된, 그거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울 사람을 만나려면 두 번 일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제가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잊어버리고 또 안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가는 길도 바쁘고. 그래서 그 다급한 마음에 극장 안에 들어갔어요. 극장 직원한테 막 무릎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부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일당 들어가 있으면 자기 차 안에 그게 있는데 갖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안에 있는 그 부스 안에 있으면 꼼짝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한 9시나 돼서 마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 영화는 5시 반이 상영이고, 근데 저는 또 얼바니가 좀 일찍 출발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려면. 전화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또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막연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교회에 계신 분이 한 명이 그 케이블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연결시켜가지고 충전을 했어요. 그리고 딱 되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다행히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영화 보고 난 뒤에. 그런데 아침에, 월요일 아침,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위해서 딱 차를 시동을 딱 거는데 또다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졸지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하루 오늘 쉬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자도 픽업 못하고 환자는 제 상태 때문에 제 차 상태 때문에 집에서 하루를 이렇게 개배하고 저는 하루를 또 공친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해도 있죠. 그리고 또 사실상 당장에 차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정말 난감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아는 사람 몇몇 전화를 해서 좀 도와주세요.
다들 바쁘고 막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제 밑에 제가 2층 사는데 1층에 사는 여자분이 지나가는 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딱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이렇게 템플 케이블 있냐고 하니까 있대요. 자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했어요. 그 사람이 애인이랑 같이 사는데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연결해줬어요. 처음에는 몇번 전혀 안 되다가 여러 번 시도한 후에 드디어 차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 이거 또 꺼져가지고 아까 시동 끄고 난뒤 다시 또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래서 제가 배터리 사야 되냐고 배터리 사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달아줄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달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 공치는 하루 동안 제가 달아야 되잖아요. 내일이 아니 하루를 지날 게 아니라. 그것도 좀 막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르존에 갔어요. 자동차 부속하는데 가가지고 이 배터리를 한 160불 됐어요. 한 16만 원 정도 그렇게 하나쯤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진짜 뭐랄까 하루 공치고 일당 날리고 그다음 이렇게 부속 하나 넣으면서 또 큰돈 쓰고 이렇게 어떤 가게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오르존 가게예요.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몇번 갔던 데는 이렇게 제 차량은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배터리 바로 위에 이렇게 선이 그러니까 뭐냐 메탈이 하나 딱 가로막고 있어요. 딱 보호대처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끄집어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나사를 다 풀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쪽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자기들이 배터리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끄집어내기도 힘드니까. 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크게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왠지 사람들이 좀안 도와줄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이거 배터리만 사가지고 또 다른 것도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될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돈은 노동력 이래가 시간당 이래가지고 비싸잖아요. 이래저래 생각하니까 정말 정말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오늘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내가 그냥 혹시나 싶어서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데를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은 이거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덜어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그 문제는 해결됐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할 때는 제가 그 사람에게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일단은 첫째는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를 갈아 넣었어요. 이게 워런티 한 5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배터리는 보통 3년밖에 안 간대요. 일단은 그러고는 이렇게 시동 거니까 시동이 돼요. 다행히 그 배터리가 문제였구나. 다른 게 아니라서 그게 또 다행인 것 같고. 그러고는 참 제가 제 이웃한테서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차지하는 걸 충전을 도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가기 전에 부속 사기 전에 그때 제가 또이 차량이 만약에 이렇게 제가 꺼놓고 난 뒤에 시동 끊은 뒤에 다시 시동을 걸면 또 시동이 안 걸릴까 싶어서 그러면 또 사람을 찾아가고 막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럴까 싶어서 제가 함부로 이걸 못 끄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한동안 시동을 건 상태에서 이게 뭐냐 내버려 뒀어요. 그때 그 키를 집에 올라가서 제가 그 뭐냐 배터리 사야 되니까 배터리 돈을 챙겨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에 들어가야 되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키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에 키랑 제 차는 지금 이렇게 운전할 때딱 쓰는 키가 따로 있고 문을 여는 키가 따로 있거든요. 같은 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어느 날막 이렇게 문제가 막 펑펑 터지면 이렇게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이 제가 벌어진 거예요. 제가 신경 쓴다 했는데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키를 뺐어요. 방에 집에 돌아갈 방문 키랑 그다음에 2차 키를 제가 문 여는 키를 가지고 따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키 홀더가 두 개인 거죠, 지금. 제가 그걸 두고 차는 그냥 이렇게 시동 건 상태로 두고 방에 가서 현금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대로 시동 걸린 상태로 차를 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오르존에 갔어요. 그래서 부속 배터리를 사려고. 그러면서 딱 뭐냐면은 실수란 게 뭐냐면은 제가 그 키홀더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시동을 끄고 그러니까 그 제가 물어봤죠. 직원이 나와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내가 시동 끄고 다시 켜면 시동이 또 안 걸릴까 싶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좀 봐주겠어요 하니까 이 사람 말이 자기들이 그 점퍼 케이블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시동해 걸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끄고 가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껐어요. 네. 배터리까지 다 가라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제 가려고 출발하려고 딱 보니까 차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난감했어요. 요전 날 제가 차 두 분께 카키 안에 있고 잠긴 적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일 당했는데 또 당한 거예요. 내 손에는 키가 있었는데 왜 문이 잠겼지? 왜냐면 키 홀더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두 개를 나누면서 이런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 지갑 가방 안에 집어넣고 하나를 들고 내렸는데 그거 들고 내린 게 뭐냐면은 이 차를 운전할 때 시동 거는 키가 있는 걸 들고 내린 거예요. 차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잠겨버렸고. 그 정말 제가 뭐랄까 그 전에 아시다시피 차가 배터리가 가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막 신경을 써야 했잖아요. 그 문제 하나 큰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차가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옷걸이를 막 찾았어요. 지난번에 옷걸이로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키가 눈에 보이는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데 그때도 기적으로 한 거예요. 문을 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키가 가방 안에 들어있고 키도도 안 보여요. 뭐 어떻게 열어야 될지 더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옷걸이가 있어도 안 되는 상황. 그랬는데 너무 여기서도 기적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어느 누가 이런 하루를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려니까 차가 배터리가 나가지. 그리고 하루 공 찾는 데다가 새 배터리 가느라고 100불 이상 들고 게다가 또 차가 잠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락스미스라는 그 열쇠로 문 따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출장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와야 돼. 직접 자기 차로 와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분명히 100불 이상 될 겁니다. 한 1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한번 부르는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정말 좌절감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염려 근심하지 마라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듣고 나왔는데 염려 근심이 막 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제가 상황이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큰 돈이 팡팡 터지는 거죠. 이게 뭐 1, 2불 문제가 아니고 10불 이런 것도 아니고 100불 단위가 넘는 문제들이 지금 터진 거잖아요. 졸지에 제가 이게 또 막 100불 이상을 써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물론 전화기도 지금 다 차 안에 있는 상태. 가게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가게에 가가지고 또 전화 좀 해주세요. 그것도 그렇고 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 길밖에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안 계시다면, 그죠? 이게 다 불운이잖아요. 배드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쁜 일이 펑펑펑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무슨 지뢰를 밟으면 터지듯이. 제가 난감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째야 됩니까? 제가 막막했어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당장에 나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차가 그 가게 앞에 세워졌는데 그게 나무 그늘도 없고 뜨끈뜨끈하고 더운 상태였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가게에서는 뭐 그런 락스미스 불러야 돼요. 여러분 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럴 때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눈물이 막 날라 있어요. 진짜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있구나 하는 느낌 다시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누가 내 옆에 있어주고 날 도와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도움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이렇게 어려운 일 특히 당할 때는 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 감정은 막 힘든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게 쏟아지자는 거예요. 정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돈이나 많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AAA 부르면 되지. 아니나요? 그런데요. AAA. 보험회사, 차량 보험회사. 옛날에 제가 그 회사를 썼었어요. 거기는 무료로 이런 거 배터리 갈아주고, 무료로 차문 열어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서 제가 쓰지 못했거든요, 몇 년째. 제가 제일 싼 카 인슈런스 쓰고 있어요, 지금. 제 형편에 맞는 그런 제 입장에서 진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막막함에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제가.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제가 막막했다 그랬잖아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어요, 저한테. 해결책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울묵울묵하고 있는 상태에서 길에서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슨 지푸라기로 잡는 듯이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가게를 뭐 옷걸이 찾아서 뭐 옷자개 그 무슨 계획도 없어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 근처에 있는 가게를 막 돌아다녔어요. 옷걸이 있어요? 옷걸이 좀 빌려줄래요? 막 그래서 옷걸이 없어요. 제 집에 가보세요. 옆에 가게 가보세요. 막 그래서 제가 물어 한 군데 미장원에 딱 들렀는데 미장원에 남자 미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하더니 막, 없어요. 하니까 우리 옷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는 뭐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터덕터덕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기 저 남자 붙으세요. 저 남자한테 부탁해요. 그런 거예요. 저 남자가 싹 지나가는데 그 남자가 하나 싹 지나가는데 그 가게 앞으로 그 남자가 이렇게 문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뛰어갔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남자분이 한명제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을 딱 붙잡았어요. 저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당신이 그차 문을 열줄 안다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디 차 어디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끝에 있는 차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 차인데 갔어요. 그 사람과 같이 또그 사람을 따라 온 남자가 한명더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인데. 그 사람 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들여다 봐주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죠. 다 제가 할게 바쁜데. 그래서 제 사랑을 보더니만, 이렇게 막 이렇게 유심히 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이 뭘 해줄 수 있을까? 제 차를 어떻게 열어줄 수 있을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꼭 둘러보더니만, 이렇게 한번 저희가 그 고객의 차량을 문을 열어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경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꽃그리로도 안될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저 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어떻게 열겠어요? 근데 제 차량 이제 뒷문에 여기, 뒷좌석에 보면, 제가 보이는 창문이 저렇게 열렸잖아요. 저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게 저게 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또 저게 열어놓으면 또차돈안 될까봐 뭐로 가리고 있었거든요, 항상. 근데 저게 좀 신경이 쌓였는데, 저걸 안 고친 게 감사하더라고요. 뭐 고치라면 돈, 큰돈 드니까 또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 눈에 뭔가 부족하고 막 흉측하고 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저걸 보고 느꼈어요. 왜냐면 저게 저한테 제 차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저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나면 저게 누가 고정을 해줘서 더 이상 안 내려가겠는데 그게 어떻게 고장이 났나 봐요. 그리고 이게 막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저걸 내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한이 정도로 벌어져 있었는데 제가 손을 넣었어요. 넣어서 지난번에 막 이렇게 빼려고 문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을 열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 베트남 사람이 또 보더니만 긴 짝대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요쪽에 열린 갭 문을 열려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쭉 넣어가지고 저쪽편 반대편에 그 문고리를 연다 이런 이 계획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했죠. 그러더니만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가게로 갔어요. 근데 그 따로 온 친구가 저보다 저도 뭐 발톱이 굵어졌지만 그러니까 발톱이 남자 발톱이 여자 발톱보다 더 굵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갭으로 팔을 넣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넣었지, 저 사람이? 근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창문을 좀더 내려버린 거예요. 내리면 안 되는데. 저기다 더 내려가 버리면 문을 어떻게 닫아요? 하여튼 간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내려가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문을 열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팔을 넣어가지고 문을 딱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친구가 가서 짝대기 안 가져와도 됐어요. 그리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할렐루야. 너무 저는, 제가 이 사람들 만나기 전만 해도 내 마음의 근심이 너무나 컸었거든요. 진짜 하루의 무게가 엄청 컸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건 기적이다. 기적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이게 우연이라 할수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제가, 이거 당신, 이렇게 차지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요, 이거 차지 안 한다. 그냥 해주는 거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몇백 분 날라갈 뻔 했는데. 그래서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데, 큰 기적도 있지만 이런 작은 기적도 베푸신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거잖아요. 제가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재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이 울었고 가슴 아파했는데 오늘도 그런 재정적인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제가 당했다면 얼마나 제가 오늘 하루 정말 좌절감을 엄청 느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의 기적을 간증하고 싶어서 이걸 제가 녹음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까지만 해도 계속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정말 어려워서 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고 좌절되었었거든요. 왜냐면, 오늘 그렇게 일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는 이 지역에 또막 공사를 하고 막 이상하게 일이 자꾸만 겹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자갈길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마음이 계속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간증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사실은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두 베트남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저희 문을 열어줬어요, 차문을.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사람들과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연이란 거 없어요.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삶도 우연이 왔다 우연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고, 하루하루가 뜻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perfect timing,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아까 가게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가 근처가 어딨냐고 알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들 어디에 있는지. 따로 오라고. 그러면서, 나 커피 마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커피 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가게를 따라갔어요. 보니까, 뭐, 시계 같은 거, 보석 같은 거에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니까 불상이 막 있어요. 여느 베트남 사람들처럼, 이렇게, 불교 신자들이라고요. 불교 한 사람 불교 신자고 한 사람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상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천주교도 이렇게 마리아 동상 있잖아요.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이 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동상 만들고 이렇게 형상, 인간의 형상 이런 거 만드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상 숭배에.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있어요. 거기 뭐 부처상도 있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죠. 이게 당신이 그때 그쪽에 지나가서 내가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그 길을 갔어요?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하는 말이 자기가 보통 거기 가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커피 파는 데가 커피 파는 원래는 그 멀리까지 안 간대요. 제가 있던 데가 좀 먼데 커피 파는데 그 길을 그 사람이 보통 때는 가까운 데 가는데 오늘따라 좀 자기 커피를 마시는 사 마시는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늦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퍼펙트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부딪힐 수 있는 시간. 네, 그리고 제가 그 가게에 늘 가던 가게 안 가고 좀더 먼데를 오늘따라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저를 만난 거예요. 저는 또 거기 미장원에 있는 남자 이렇게 뭐냐 미용사와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헛방치고 이제 돌아 나오는 길에 그 사람이 슉 지나가기도 했고 그 미용사가 그 사람이 지나간 걸 보고 저 사람 붙잡아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차를 봐줬고 그 친구가 문을 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제가 조금만 더그 미용사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죠? 그 사람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커피를 늘사 마신 시간 좀 늦게 출발했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늘 마시던 시간에 일찍 갔더라면 또 지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제가 못 만났을 거고 그럼 그 사람을 또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 그 시간에 그 사람한테는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완벽한 시간에 그 사람 그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고 또이 미장원의 이 미용사가 그 사람이 지나간 걸딱 봤다는 거예요. 안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손님 막 머리 해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머리한 상태에 그 눈이 손님한테 가 있지 바깥에 이게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걸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놓칠 수가 있잖아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근데 그 사람이 그쪽 방향을 보고 있었고 제가 떠나는 지점에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 시간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전번에 보니까 손님 차를 따줬는데 이 사람도 도와줄 수 있을 거다. 가봐라.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일 수 있어요. 그이 베트남 사람들은 좀 그건 우연이다, 행운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해결책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 표현과 사정하시고 이렇게 정말 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큰 돈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해결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울먹불먹하고 막 좌절감으로 막 힘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뜻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좋으신 뜻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결과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막그 문제만 보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요. 근데 정말 성급하게 막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아까 제가 급하게, 성급하게 제 마음이 허락지 않았지만 마음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유일한 그러니까 락스미스를 불러서 열쇠 따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유일한 길같이 보였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그 속이잖아요. 뺏어가려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데, 해결책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 속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낙심을 주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 하잖아요. 특히 막 서두르고 막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막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그 순간에 땡볕이 막 내리쬐고, 차는 뜨겁고, 막 제가 어떻게 뭘 어떻게 잘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전화하고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를 포기해야 되나? 그런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던 게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런 제가 이렇게 대책 없이 그래도 제가 막연히 제가 가게들을 돌면서 막 이렇게 도움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만난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너무나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서둘렀다면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 저는 큰 돈을 또 날렸을 거예요. 그리고 좀막 울었을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난 그 이유를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을 이렇게 허락할 때가 있으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거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로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 이야기하는 거 별로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딱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딱 들어와야 축복인 줄 알지.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축복보다도 중요한 축복이에요. 인간은 지옥 형벌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지옥 형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뒤에 지옥 형벌을 인간들은 향해서 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이거를 전한 것. 그 사람에게 천국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너무나 귀중한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배웠을 거예요. 믿는 자서부터 하나님이 내 개인의 어려움, 내 개인의 고난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축복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 제가 그것을 깨닫고부터는 이 사건이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차량이 지금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문이 열린 걸로 땡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돈 받아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나에게 도움 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보니까 아시다시피 부처를 믿고 한 사람은 마리아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를 돕도록 축복의 도구로 당신들을 저에게 보내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축복하기 원하신다고 제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더니 사람들이 늘 보통 사람들이 그랬듯이 아 알겠다고 됐다고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당신이 뭐 이렇게 우리 시계 고치고 하니까 필요한 거 고치 그 필요하면 오라고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이제 헤어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고만 제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한 말이 이거는 그러니까 lucky, you are lucky 이러더라고요. 당신 오늘 운이 좋았어 이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저는 행운과 불운을 같이 함께 경험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오늘 배터리 나가가지고 차가 셧다운 돼가지고 직장을 못 갔어요. 하루 일당은 날렸어요. 불운이에요, 분명히. 게다가 배터리 새거 갈면서 제가 돈한 160불 날렸잖아요. 불운이잖아요. 두분 불운을 겪었어요. 그죠? Bad luck.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또 다른 제가 불운을 겪을 뻔 했는데 또 다른 이게 다른 사람 썼으면은 또 다른 몇백 불을 날렸을 텐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문을 열었잖아요. 무료로. 이거는 행운이잖아요. 제가 오늘 불운을 두번 겪고 행운을 한번 겪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하는 해석이고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불운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는 오토존에 있는 그 가게에 부속 배터리 파는 그 가게에 있는 그 청년을 전도했어요. 그 사람에게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해줬어요. 하나님을 소개해드렸어요. 물론 그 사람이 믿고 그 길을 가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을 제가 천국까지 데려갈 순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 다른, 그 사람도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부처가 내가 할 길이야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부처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줄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처가 구원해 주신 신이라면 자기는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신은 완벽해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개해드렸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 기적이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저게 사람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 불운 bad luck 그 차량의 문제를 통해서 저는 뭐 이렇게 오늘 물질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저는 오늘 손해를 봤잖아요 이래저래 근데 그렇지만 이저 개인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편에서는 저 사람들이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들한테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더큰 축복을 저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편에서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정신적으로 막 심리적으로 막 겪었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또 심리적인 어려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한 하나님 뜻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의 결정이에요. 감정은 어제 문제가 터지면 차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이리저리 또 인생의 문제, 많은 문제 터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염려, 근심을 하게 돼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납득이 되어지나요? 납득이 잘안 되잖아요. 뭔가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그냥 무작정 네가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내가 거절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근심 걱정은 오히려 내 마음에 상함만 주고 병만 가져오잖아요. 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건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근심 걱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죠. 근심 걱정을 안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솔직히 이런 근심 걱정이 막 왔었어요.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 재정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개인적으로는 고난이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는 해결책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지도 못하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풍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좀 힘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랄까 놀란 가슴을 지금 진정시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한걸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기적입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경험한 거는. 이 기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유일한 길이야. 그러나 그건 나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야. 그런 것이 올때 낙심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막큰 돈이 들어가는데, 무슨 병원비라든지, 나는 그 돈이 없어요. 큰 빚이 있는데, 그 갚을 빚 돈이 없어요. 그럴 땐 사람들은 막 절망합니다. 근심 걱정이 막 옵니다. 사람을 막 멀쩡한 사람도 막 아프게 만들고 누워 있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꾸만 내가 되씹다 보면 결국은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뭐랄까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됩니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맨 마지막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완전히 밑바닥이다. 더 이상은 희망 없어. 죽음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 길로 가기 전에 그 길로 가시면 크게 후회합니다. 평생 영원토록 후회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요. 고통의 장소만 바뀝니다. 그것도 더 나쁜 곳, 더 영원한 고통, 피할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곳. 여기서는 죽을지 모르지만 죽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해요.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바지에 막다른 골목에 계시다면 그 길로 가는 대신에 내가 죽자 사자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찾지 않으면 못 만나는 겁니다.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그죠? 이게 마지막이라 하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죽을 힘으로 하나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기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고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살아계시니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